작가는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간이를 고용. 그 결과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균열이 된다. 안녕하세요 친구, 오늘 나는 당신이 대디 개입을 원한다. 2019년 우수 할리우드 영화 설명자. 이 영화에서 다른 트위스터의 10동력, 확실히 당신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없이 그것으로 시작. 영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비싼 반환 마리코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매우 유명한 작가를 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흘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튀기면 행복.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된다. 재건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이유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운 평가. 하루에 그의 출판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그는 몇 가지 다른 구실의 회의 수수료를 했다. 그러나 회의는 그에게 갔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다른 책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 제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떠날 것입니다. 카스트 출판사에서 일한 여인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모두 우리 때문에 당신은 있어. 당신은 아마 당신의 투쟁을 잊고 있어. 나도 그와 화가 났지만 무시합니다. 메리가 밤에 톰에 합류한 곳은 집에 있습니다. 그 제안을 본다. 200만 달러. 그는 한 달 동안 책을 써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놀라움을 했다. 내 불만은 당신이 그런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트에서 코마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 우리가 저축한 돈. 그것의 절반은 그가 판매했다. 그럼 그들은 그의 은퇴를 위한 것이었다. 결혼은 이야기에 의해 방해된다. 그러나 이제 그는 책을 써야 한다. 그는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나는 내 친구 일린과 함께 파에 갔다. 나는 나에게 모든 문제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또한 내 아이들을 위해 무죄. 어떻게 해야 할지 배고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자녀가 잘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돌봐 여자를 잃을 수 있다고 불리. 마리코는 처음에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시다로. 그는 다른 여자를 인터뷰. 영화 관계. 그레이스는 그녀가 내 커피를 만들기 위해 갔을 때 뭔가를 읽고 있었다. 나는 아주 좋은 것을 좋아한다. 그는 느낀다. 그녀의 아기 그레이스가 책을 얻는 때문에 참조. 그는 또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상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내 의회는 아주 좋았다. 잠시 후 아이들도 이곳에 왔습니다. 크리슈나와 아주 잘 대화. 집에서 마리아의 책을 본 사람과 매우 흥분하는 경우. UHL 작가의 집. 그들은 또한 크리시를 지원하고 나도 글을 숨깁니다. 수영장에서 좌석을 재생하는 데 사용되는 일일 어린이. 그러나 누가 그의 옷을 가져오지 않았다. 메리는 다음 중 그녀의 어린 나이 수영복에 그녀의 마리아의 친구가 인도에 왔습니다. 입력했다. 당신은 그것을 조심. 남편과 그 사이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크리시를 매우 간단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이미징하지 마십시오. 그레이스는 밤에 아이들을 다루고 있었다. 톰과 마리가 친밀해질 때입니다. 둘 다 아이들을 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행복했다. 리디 다음 메리는 그녀의 책을 쓰기 시작. 1월 1일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은혜는 그녀의 내면의 옷을 그녀의 통지 도움이 있었다. 메리 말한다. 쇼핑을 가자. 그와 함께 탈의실에 있었다. 그레이스의 몸을 바라보며 마리코는 느낀다. 히로판티. 그의 몸은 같은 방식이었다. 이제 그녀의 젊은 몸을 그리워. 그레이스는 마리의 손을 잡고 고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한다.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책을 가지고 그와 채팅. 그런 다음 마리아가 있었다. 누가 그녀의 몸에 대한 불안했다. 톰 할당량이 준 것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게 물어. 성형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예전처럼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지능, 내가 당신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 나는 내 배고픈 캐릭터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다. 아쇼카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리바는 집에서 그레이스를 알아차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 캐릭터를 보내는 것입니다. 1일, 그의 출판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그녀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는 그녀를 주고 있었다. 질병, 항상 사건에 대해 생각. 다음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한다. 이전, 국가 매우 다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정체성에 너무 매료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에너지가 느껴지는 되게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싸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여성들 사이에서 농업은 매우 행복했다. 이제 풀타임으로 유지합시다. 정당에 가기. 외계인의 남편은 결혼에 갔다. 내 사진은 아주 좋았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다시 밝게 해야. 메리 말한다. 그 책엿은 내 인생에서 매우 어두운 장소에 있었다. 사무실은 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외계인의 남편은 아마 같은 어둠이었다. 작가를 예술로 만든다. 다음날 나는 내 자신의 합산 다리 근처 매달려 인터넷 검색 요청 학교의 마사지. 나는 그것을 아주 많이 좋아했다. 그 자체로 쓴 불이지. 그는 또한 그레이스에게 그에게 와달라고 부탁했다. 둘 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온 후 음료를 얻습니다. 하네시는 말리에게 내 인생에서 언제라도 말한다. 같은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을 많이 사랑해요. 결혼은 그를 지원. 말한다. 당신 때문에 나는 뭔가를 쓸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결혼 생활에 앉아 그와 함께 잤다. 그는 두 사람이 친밀해졌다고 생각한다. 내 첫 번째 자비는 밝게 하는 데 사용.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 그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 당신은 몰라요. 왜 누구와 친밀해 했는가. 메리 감독의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는 것. 또는 결혼 후. 그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팔로는 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리스. 그가 말한 것을 이해. 나는 지금 내 마음에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업에 참여하는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는 그와 함께. 제발 해주세요. 메디카 도서 작업은 더욱 완벽했습니다. 톰은 아이들과 은혜를 취함으로 그녀의 아이들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점심으로 나왔다. 그것은 심하게 발견. 그는 느낀다. 결정. 톰과 크리시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네시는 직장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그녀는 항상 부끄러워. 나는 오늘 매우 확신합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톰을 구애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오늘 매우 다르게 보이는 그에게 말한다. 악으로 인간처럼. 마침내 마리아는 책을 완성했다. 축하합니다. 기사에 그와 함께 진행. 아니면 일어나서 축하할 것입니다. 크리시는 메리에게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멈췄다. 모든 것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봤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찾을 것이다. 당신은 매우 완벽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 다시 갈 때 자전거 근처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 의해 질린했다. 늦은 밤에 집에 도착. 헬레노와 동인디아. 메리노에게 당신이 여기 있는지 물었다. 알렌 농업. 나는 톰과 그리스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 그게 내가 얘기하게 된 거야. 몇 달 전. 알린과 톰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년은 델렌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엘렌 비는 이것에 화가 될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내 가장 친한 친구이서 같다. 당신에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크리시와 나는 함께. 그래서 은혜 마리코는 그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톰이 하포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마리코 주식은 졸린했다. 당신은 일찍 잠들고. 밤에 20시에 그는 갑자기 약간의 소음을 받고 있었다.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크리시하고 20분이었다. 농업고지. 종이 톤 게이의 자이다 취단. 난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 마리아는 그녀가 일어날 때 모든 것을 기억. 크리스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쿠리티. 이것에 대해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시를 쫓아냈다. 램은 로탄과 싸우고 계속. 가족을 위해 모든 희생을 치렀습니다. 나는 또한 내 경력을 포기.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가. 당신은 나에게 채팅. 톰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그냥 당신의 꿈을 했다. 알리딘 메리 미그레스코는 그녀가 합류한 기관이었다. 거기로 전화. 바수소. 드레스라는 이름의 소녀는 기관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우 사약해졌다. 그는 아킬레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외출. 그리스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도서관에서 같은 책에 대해 물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리코프 사건의 실명 공개. 아부는 확인되었다. 영어로 뭔가라고. 그것이 그들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대가 살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리는 경찰을 호출. 무엇 하지만 경찰의 주요 용의자는 마리아가 된다. 스리랑카 라이브 살해 때문에. 그날 밤에는 마리기 지문이 있었습니다. CCTV 카메라는 메리 같은 여자가 거기 갔다. 어떤 카메라가 나도 죽을 수 있을까요? 톰은 그를 구하기 위해 표현의 대장장애와 함께 도착. 마리코프는 모든 것을 우아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어젯밤이기 때문이죠. 데일리 뉴스는 의심되었다. 마리아는 실제 가스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다크리는 그녀의 집에 도달. 그레이스의 위탁 엄마를 만난 성직자. 그녀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부모가 지금 그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나는 여기에 통지.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내 얘기. 즉, 분할 성격 장애가 있었다. 비백은 나를 빨리 떠난다. 그는 집에서 톰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매우 위험. 큰 사디는 집에 있었다. 샤워가 있을 때 작업. 당신처럼 옷을 입고. 크리시 나온다의 그것은 의미.
외계인의 사리는 무엇이었는가. 톤과 친밀하고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갔다. 나는 어떤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실수였습니다. 여름 그녀의 심각한 무협. 이것을 듣고 드레스는 매우 화가 있어 많은 칼로 리프트를 찌르다. 내가 그를 죽일 무렵 나는 거기에 도달했다. 그리스는 마리 앞에서 옷을 빠르게 바꿨습니다. 메리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도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말한다. 당신은 현기증에 있어. 마리코 세종라가 거기에 도달. 완료. 기리시는 그의 손에 동생에게서 칼을 취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제하고 계시다. 그녀는 또한 별도로 두 목소리로 말했다. 두 명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위험 시 성격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의 성격 중 하나는 두 사람을 죽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애추에이터들은 그를 막고 있었다. 크리시는 자신을 다시 달콤한 소녀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경찰의 다른 성격은 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리를 공격. 그리스의 두 번째 성격 이철. 당신은 나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었어요. 사악한 성격은 완전한 통제를 제공합니다. 쿠마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머리를 공격하고 그를 의식하게 했다. 이 지일녀는 그 이후 영화에서 직접 통과되었습니다. 마리는 그녀의 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가족의 매우 행복. 모케시를 만나기 위해 영화 취소하이. 맥이 900은 병원에 입원. 그를 회복하도록 돕기. 브리키소어 엑셀 버스는 매우 좋았다. 거짓말을 했다. 내가 그것을 저장하는 데 도움이. 둘 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이것이 파트너 영화가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는 어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입니다. 항상 가족을 갖고 싶어. 마리아의 가족을 만났다. 자신을 위해 당신을 강철하고 싶었다. 그런 다음 그의 다른 성격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성격의 목소리로 들어와서 모든 CC를 했다. 털씨와 함께 오늘의 비디오를 완료. 이 나라를 좋아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의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화를 많이 가지고 하는데 사용.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인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9는 만날의 눈으로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돌봅니다.